네, 반갑습니다. 2월 26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유튜브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검색됩니다.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뭐든 다 됩니다. 이상로만 붙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입 문의는 MTN이나 아니면 019-2638-06-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 하락 마감을 했어요. 하락 마감을 했고, 이게 하락했다고 보기엔 또 힘들죠. 왜냐하면 어제 중국 증시가 5%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전일 제가 똑같이 상황판을 말씀드리면서 뭐 내일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말씀드렸던 거고, 이 정도는 그냥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과정,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0.4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18원 15전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환율이 안정권역에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0.2%, 그리고 코스닥이 0.4%가 빠졌는데, 일단 뭐 밑에 거 2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하려고 한다, 그리고 했다의 차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것이 3월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1, 2주 안에 큰 성과를 낼수 있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결국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했고, 앞으로에 대한 세부 과정들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세부 과정 자체를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냈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부담감을 상당 부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다우 증시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지수에 대해서 지금 저항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런 자리죠. 지금 캔들에서의 이런 것들이 일봉상으로 보면 요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럼 두 번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했고 다시 한번 더 투매가 나오면서 이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다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저항의 움직임,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더 여기를 25,900포인트, 26,000포인트를 뚫고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1차적인. 오늘 시장에서도 다우 증시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그런 악재적인 부분이 해소되거나, 아니, 완화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완화는 되었지만, 뭔가가 한개더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욱더 돈 규모가 큰데, 여기에서 과감하게 뭔가에 대한 베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앞에 있던 이런 매물권역 자체를 지금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매물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그런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까지 왔다. 막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어서 한번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코스피는 요 포인트를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돌파를 해서 가버리면 2300인데, 여기는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 자체, 여기 돌파를 할때 수급을 바라고 있죠. 바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오늘도 보시면, 자, 어때요?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방어적인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투신은 여전히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계속적인 물량에 대한 소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오늘 매도가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750포인트 자체가 상당한 지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제도 분봉을 같이 봤죠. 이 750포인트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저항의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했죠. 오늘 장중
장 초반에 올랐을 때 이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한번 더 빠졌고, 이 자리 자체가 뭔가에 대한 변화, 뭔가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나타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넘길 수는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에 대해서 새롭게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뭐랄까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풀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따르는 상황. 왜냐?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산적한 난제들이 있고 이제 초안을 작성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풀베팅은 조금 위험한 단계라고 외국인들은 인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더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은 철도 비즈니스, 김정은 위원장 철도 비즈니스, 철도주가 강세, 경협주 강세. 자, 뭐 일단 오늘 이번에 뭐 철도를 타고 내려갔다, 베트남까지 내려간 것은 사실이었어요. 딱 내리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뭐랄까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금 못 뜨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근데 일단은 요번에 확인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베트남까지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철도를 타고 베트남에 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철도주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 말 그대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도가 깔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까지도 철도 타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철도주가 지금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착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2스텝, 3스텝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었겠죠. 우리나라도 평양과 연결됐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UN 제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경협주들, 오늘 철강주가 움직인 것도 그런 이유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철도로 깔려면 거기 안에 철강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전력주도 마찬가지겠고요. 거기에 지금 뭐 농업주도 올랐고, 그리고 지금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도 올랐는데, 자,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의제에 등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내일 당장에 이제 27일, 28일 날 열리게 되는데, 또다시 경협주가 움직이면서 장 자체는 조금 가라앉는, 수급이 조금 크게 이슈를 상당히 몰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테마주도 빠져버렸는데요. 일단 이런 분위기 자체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번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뭔가에 대한 의제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정 고점까지는 한번 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1,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더 12만원대. 하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는 하방이 그래도 조금 열려있는 단계거든요. 하방이 11만원대 밑으로는 한번 내려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선택을 한번 해본다면 현대 엘리베이터보다는 저는 아난티가 더 나아 보여요. 둘 중에 한 개를 고른다면. 그렇게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요. 여전히 저는 개성공단 관련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것들, 오늘 철도는 또 올랐으니까요. 차라리 저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일단은 의제 관련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슈에 의한 상승,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오늘 얘기를 좀 적어봤는데, 오늘 오른 종목군들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면 NSN 종목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 본지
익숙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뭐 휴네스온, 형시영그룹 이런 거 잡주죠. IB 투자 이런 것들도 조금은 구석지기 있는 애들이고, 뭐 CTC바이오 오랜만에 올랐고요. 여기 한번 차트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이래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번씩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가격에는 좀 더 집중을 하는 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랄까요? 그냥 많이 빠진 종목,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차트적인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2차전지 가격 부담감, 3월은 더 힘들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은 2차전지 분야들이 보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안에서도 LG화학은 글로벌 5위고 삼성 SDI는 글로벌 8위입니다. 판매량도 엄청납니다. 사실 지금 수출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밴드 업체들이거든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조금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주식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요인은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대감, 바로 꿈이라는 부분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라는 부분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달려가는 것보다는 지수가 어느 정도는 그냥 횡보성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발적인 상승만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낙폭과대라든지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지금 넘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면 포스코캠텍 같은 종목군들도 먼저 삼성 SDI를 잠깐 보시면, 포스코캠텍부터 볼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돌파가 안 나오는 곳이 바로 이런 71,000원, 72,0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멘텀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삼성 SDI도 25만원대가 저항에 지금 잡혀있는 자리고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쪽으로 안 잡힌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왜 3월은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냐? 시장 자체가 3월달에 뽑아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 2차전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3월달에도 똑같이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가설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횡보성을 유지한다거나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여기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무게를 더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3월달은 실적 이슈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또다시 한 번 더 테마성 이슈가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괜찮아요. 좋고, 그리고 글로벌 판매량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시장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가격 메리트를 더욱더 우선시한다는 걸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익권이시면 차라리 지금 한 번쯤 끊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삼성 SDI도 25만원, 그리고 포스캠텍 72,000원이었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중요한 가격대선이 자, 요 자리라고 했었죠. 앞에서 못 넘겼던, 제가 볼 때 요 한 45,000원, 46,000원 대비 앞에 여기 투매가 떨어졌던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마찬가지고요. 지금 또 이어서 계속 보면 자, 오늘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항이 지금 잡혀있는데, 자, 우리 산업은 그래도 좀 더 이런 자리가 좀 남았죠. 그래서 35,000원, 36,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35,500원까지는 반등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게 좀 더 보면 36,000원까지도 이런 반등이 한 번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PNE 솔루션.
신규주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사실. P&E 솔루션도 지금 반등 나오는데, 이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보면 한번 투매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투매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형국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 그래 넘어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잡혀있는 자리들이 돌파가 생각보다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고가 권역에서 물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나 투매성 물량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한 거래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13,700원, 13,800원 위로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일단 한번 끊어서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PNT도 보고 코스모학 볼게요. 자, P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큰 그림으로 자, 이 물량이 딱 떨어진 게 쌍봉을 띄고 원봉이고 투봉 그리고 쓰리봉인데 이제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이거든요. 자, 머리 있고 어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으로 쌍봉 패턴을 찍고 이제 빠지는 겁니다. 쌍봉이나 쓰리봉 이후는 항상 이렇게 시세적인 부분에서의 조정파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조정파동 안에서도 이게 A파동이라 봐야 되는 거고 이게 B파동이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라오더라도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C파동으로 하락파동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봉으로는 A 나왔고 B 나왔고 다음에 C가 나오는 자리죠. C 나오고 다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앞에서 물량 떨어진 걸 보세요. 여기서 한번 크게 시원하게 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갭이 딱 떠버렸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지금 이 12,900원 13,000원 자리가 저항으로 잡혀있던 자리입니다. 한 번만에 이런 자리가 돌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거래가 딱 이런 식으로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저항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기 전에는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코스모화까지 같이 한번 잡아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어요. 거의 900% 올랐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빠졌고 지금 반등 나오는데 자 빠지는 각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률적인 각을 이루고 여기서 한 번 더 탁 빠지면서 투매가 딱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는 밑에는 한번 매집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한 12,900원, 13,000원 되는데 자, 맞죠. 13,000원 이 정도 딱 한번 걸어주고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원 거래 툭 튀면서 그리고 두 번째 거래 또 다 탁 튀는 거죠. 그 여기서 거래를 돌렸거든요. 돌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량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격을 다시 한번 잡더라도 앞에서 봤던 자, 요 자리 보이십니까? 18,500원에서 19,000원 이런 자리가 지금 또 저항이 잡혀있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잡았잖아요. 그 저항이 부딪히고 여기서 또다시 투매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두 번 연속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은 폭은 조금 크지만 여전히 이것도 이런 자리를 한 번만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 분야들이 저항 구간이 많아요. 지금 신규적인 접근은 조금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고 대신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저항 구간까지 올라오면 일단 한번 끊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더 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시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하고 흐름이 조금 달라요. LG하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셨고, 사실 이렇게 이슈가 한쪽으로, 경협주 쪽으로 이슈가 딱 지정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은 그냥 후루룩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흘렀다고 해서 이게 빠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흘렀던 종목군들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냥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번호표 대기 1번이 경협주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했고 내일장 관심주도 개별적으로 좀 접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롱 디퓨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디퓨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코롱 생명과학하고 요 차이를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고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세요. 코롱 디퓨진 같이 먼저 볼게요. 인보사라고 하면 일단은 코롱 디퓨진이 개발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코롱 디퓨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요 기업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서 라이센스를 주면 돼요. 코롱 디퓨진이 인보사를 개발한 업체예요. 거기에 얘들이 이제 그런 개발했기 때문에 판권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판권을 누구한테 팔았느냐? 본인을 지배하고 있는 본인의 대주주인 코롱 생명과학에게 뭘 파느냐?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22개국에 대한 판권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판권을 팔았습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2024년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코오롱 생명과학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들어오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여기에 대한 수출 건수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코오롱 디퓨진이 왜 같이 올라갑니까? 코오롱 디퓨진이 개발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라이센스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지만 개발을 한 거는 코오롱 디퓨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를 제외한 거에 대해서는 코오롱 디퓨진의 지금 계약에 대한 그 목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자리인데 마찬가지로 코오롱 디퓨진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이미 도출됐습니다. 실적이 개판을 쳤어요. 얘네들이 주가 못 올리 발목을 잡는 게 뭐였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결국에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는 거예요. 나빴다는 얘기예요. 우린 나쁘다. 배째라 이거예요. 나쁜데 왜할 낀데? 그냥 지금 거기에서 시장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지금부터는 아 그래 알았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인보사에 대한 기술 수출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과도하게 빠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 지금 뭐 샌드박스 2호가, 지금 이 헬스케어 분야에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영상 기록 장치, 그러니까 우리 의무 기록지를, 만드는 거, 전산화 시키는 것이 이제 유비케어라는 업체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무 기록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영상 기록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장하고 그런 부분 자체를 하는 것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유비케어도 주가 괜찮아요. 사실. 상당한 매집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차트고요. 시세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눈 속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지고 있는 형상인데 충분히 저는 지금은 저렴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고 윈스는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5G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장비는 많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기지국 많고 주가 한 번씩 다들 슥슥슥 걸었어요. 요거는 이제 보안이에요, 보안. 보안준대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넘어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여기에 대한 시세는 있다라고 보고 요게 일본에는 미리 수출 한번 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적인 부분에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윈스에 대한 주가가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 60선 자체가 상당한 저항이었고 돌파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죠.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여기서 박스권 자체를 돌파했고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과매도가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죠. 과매도 들어가고 지금 다시 한번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시세가 있다고 봐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노하우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자, FST. 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3개 합니다.
뭐 물론 오늘 종목들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FST는 많이 올랐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 FST를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요거 별표를 그 전에도 한번 드렸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여기 이제 이 기업이 펠리클 업체입니다. 자, 펠리클이 뭐냐면, 자, 요거는 원래 이런 거 유료만 보여줘야 돼요, 사실. 자, 여기 이제 있으면 여기 반도체가 여기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방막이에요, 방막. 막을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먼지 묻지 마. 그리고 다치면 안 돼. 보호해주는 역할, 보호막이에요. 요게 펠리클입니다. 보호막 역할하는 것을 펠리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요 부분 자체를 하는 업체가 이제 FST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파운드리와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 안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나눠서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ID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 하면, IDM은 이제 통합적으로 다할수 있는 거야.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만들고, 모든 걸다할수 있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팹리스는 뭐냐면, 이건 설계만 할수 있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 생산은 누가 하냐? 생산만 할수 있는 업체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생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팹리스는 뭐냐? 요거는 이제 뭐 실리콘옥스나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설계 업체,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파운드리 업체는 이거를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면 펠리클에 대한 규격도 엄청나게 많아져야겠죠. 이런 규격도 있어, 이런 규격도 있어, 이런 규격도 있어야 돼. 그런 규격마다 여러 가지 다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FST 입장에서는 주문 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18년도에 여기에 크게 올랐을 때 있죠. 여기서 크게 올랐을 때도 이슈가 뭐였냐면 그때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수혜였어요. 삼성에 대한 파운드리. 자,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빨리 오면 빨리 볼게요. FST,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보세요. FST 삼성전자 넣어죠. 근데 FST, 자, 파운드리. 자, 이렇게 치면 이제 넣어져 이제. 2018년 1월 달, 보이십니까? 2018년 1월 달, 파운드리 사업 수혜. 예, 2018년 1월 달이었어요. 얘 주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또 빠졌다 지금 다시 올랐는 거예요. 요건 좀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좀 많이 또 채우게 됐는데,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차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대한 내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내실적인 부분을 좀더 채워드리고자 좀더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내일 시장에 좀 보시면서 개별주 시장에서도 이겨내신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